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2025년 일본은 코미디 같은 IT 대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미군 200명 클러스터, 정부 게놈 해석을 요청.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200여 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일본 전국 감염자가 100명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그 작은 미군 기지에서만 200여 명의 감염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군 측의 확진자의 게놈 분석을 포함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인지 검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20일 접종 증명서 앱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마이넘버를 입력하면 전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여기서 접종 횟수와 접종일 등이 표시되고 있고 입장객 규제와 해외 격리 면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앱 공개 첫날부터 오류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접종 기록을 찾았다면서 접종 횟수와 접종일 모두 0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아예 백신 접종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오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데이터가 500만 건이나 된다는 소식은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각 지자체가 1억 명에 이르는 개인별 접종 기록을 정부 시스템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마이넘버 카드는 아직 가입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60%의 일본 국민들은 종이 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의 고질적인 대형 문제가 일본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디지털청 백신 접종 증명서 앱 구성 변기 마이넘버에는 사용 불가, 비판의 목소리도 앞으로 개선.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과 함께 많은 것을 서구화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부동성 제도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부부동성에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부부동성 제도 폐지를 굳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혼을 하게 된 일본 여성은 결혼 전 성으로 돌아가지만 이혼한 남편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표, 마이넘버 카드 등에 결혼 전 성과 결혼 후 성을 동시에 표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성을 병기하면 편리한 점은 각종 계약이나 은행 계좌 명의로 예전 성이 사용됐을 때 증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직, 이직 등 경제활동 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성병기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작된 백신 접종 증명서 앱을 이용할 수 없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에 구성병기가 있는 사람, 여권의 예전 성, 다른 성, 다른 이름이 병기되어 있는 사람, 여권과 마이넘버 카드의 이름이 다른 사람, 이혼 경력이 있으면 이 앱을 사용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앱은 아이폰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최신 폰임에도 작동이 안 되는 기종이 있는가 하면 설정 방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현재 일본의 백신 접종 증명서 앱은 비난받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 앱 사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이넘버 카드인데 여기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예전부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크게 비난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국민에게 번호를 부여해 관리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다행히 위험한 쪽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여러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심지어 IT 시대에 들어서는 주민번호의 유용성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일본은 2016년 한국의 주민번호와 같은 마이넘버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디지털 사회의 인프라를 목적으로 마이넘버 카드를 보급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날로그 마이넘버 카드 2025년 문제. 그런데 현재 마이넘버 카드로 인한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에는 IC 칩이 부착되어 있고 본인 확인 증명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IC카드는 두 개의 전자증명서를 탑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택스 등에서 사용되는 서명용 전자증명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포털 사이트나 편의점에서 주민표 교부 서비스, 건강보험증 이용 등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마이넘버 카드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카드 자체는 10년이고 전자증명서는 5년입니다. 그런데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서는 온라인이 아닌 지자체 창구를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작년 일본 정부가 10만엔 급부금을 지급했을 때 2,500만 명이 마이넘버 카드의 전자증명서를 갱신하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 지자체 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넘버 카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카드 보급을 늘리기 위해 5,000엔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고 이 포인트를 받기 위해 수천만 명이 마이넘버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2만엔 추가 포인트 지급을 준비하고 있어서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부터 급증한 마이넘버 카드 소지자의 인증서 만료 시점인 2025년부터 대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증서로 활용이 시작됐고 2024년부터는 운전면허증과 일체화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급하게 병원을 찾았다가 진료를 보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5월 디지털 개혁 관련법을 통해 지자체에서만이 아니라 우체국에서도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인 것입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에 2,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관공서나 우체국에 전자증명서 갱신을 위해 세도하게 된다는 것이군요. 그때 업무는 볼 수 있을까? 전자증명서가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해도 유효 상태에서 인터넷상의 송수신 데이터는 암호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마이넘버 포털을 경유해서 갱신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쓸모없네요. 우선 왜 마이넘버 카드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처음부터 개인번호를 보험증이나 연금수첩에 명시해서 관리가 쉽게 하는 형태였으면 좋았을 텐데 행정사무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마이넘버의 목적인데 이건 본말 전도네요. 왜 창구에 가서 갱신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개키로 서로 암호화해서 통신하고 있어서 전자증명서도 암호화해서 인터넷으로 갱신하면 되는 것뿐인데 보안대책으로 특수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에 기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왜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했는가로 이어진다.